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 주무셨습니까? 또 하나님 허락하신 하루를 함께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97장 예전 찬송 274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할 것이라고 바울의 고백을 따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497장 예전 찬송 274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심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이름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예, 제가 이민교회 하면서 이민교회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교회 안에만 신경서가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교회 바깥에 한인회나 또 이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한인 사회에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압력도 많이 가하고 비판도 많이 하고 요구도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온갖 단체에서 요구하는 걸 참 많은 그런 걸 받아봤습니다. 그게 이민사회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는 없죠. 그걸 또 하나하나 다 정리해가면서 교회를 또 지도하고 성도들을 가르친다는 게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또 하나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오고 싶은 로마로 왔단 말이에요. 비록 죄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또 자유롭게 사람들도 자기 새집에 드나들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사회 윤리의 두 가지 덕목이 있죠. 하나는 뱀처럼 지혜로울 것, 또 하나는 비둘기처럼 순결할 것.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신앙대로 산다, 나는 순수하다 그래가지고 너무 어리석게 사는 경우 참 많이 봐요. 성도님들이 순수하셔야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근데 아십니까? 동시에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뱀은 절대로 좋은 동물이 아니에요. 나쁜 동물이죠. 뱀이 어떻게 좋은 동물이겠습니까? 성경에서 항상 악의 상징으로 상징되는데 뱀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혜를 가지고 온갖 것 생각하며 사냐면 성도들도 그리고 욕심을 가지고 군무술술 부리라는 뜻은 아닌데 순결만 강조하고 믿음만 강조하다가 세상에서 어리석게 사는 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침에 하면 뱀처럼 지혜로울 줄도 알아야 돼요. 할 말 안 할 말도 가리고 뭐 내가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 있지만 내 권리와 내 책임을 분명히 찾아줄 줄도 알아야 되고 그걸 인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바울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복음에 특별한 깊이를 가진 사람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이 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래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대 지도자들과 분명히 부딪히겠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 높은 사람들이라고 본문에 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 뭐 그 사람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아마도 추정하건대 로마에는 회당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인 9명만 모여도 회당을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당시 로마에 유대인들도 꽤 많이 살았기 때문에 회당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그러면 회당에 회당장들이 있었을 거고요. 거기 또 각 유대 공동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네마다 공동체가 있을 것이고 지도자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하고 적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등을 돌려갖고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겠다. 그걸 파악한 거죠. 간파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초청했어요. 지도자들을 먼저 불렀단 말이에요. 청하여 모았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들이 찾아온 게 아니고 바울이 청했습니다. 초청한 거죠. 내가 이런 날 이렇게 대해서 좀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으니까 좀 와달라고 초청한 겁니다. 그게 이 바울의 탁월한 사회적인 능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그들을 초청한 유대 사회 지도자들을 초청한 목적은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복음을 바로 전하는데 장애물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겠죠. 자신이 왜 죄인이 돼가지고 로마에 호송되었는가 이것도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죠. 아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과의 문제를 왜 로마 황제한테 상소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처벌하려고 하느냐, 너 나쁜 유대인이다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죠. 충분히
같은 유대인의 문제면 유대 사회에서 해결해야지.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도 사내들은 공예도 있고 거기다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그 문제를 우리의 적인 로마인들에게 넘겨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동족을 고발하냐?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쨌든 교회 안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세상 법정 가져가는 건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바울이 그 점에 대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도 오해를 바로잡아야 되지만 자신이 자칫하면 매국노처럼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동족을 로마 정부에다 고발한 사람이 되니까. 왜 내가 이 로마 황제에게 유대 사회에서 있었던 문제를 항소하게 됐고 이곳에 오게 됐는지 그걸 이제 설명해서 자기가 이제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한 거죠. 전 뱀처럼 지혜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호소합니다.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조상들의 가르침을 자기가 거부한 적 없는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자기를 오해해가지고 고소해서 로마 정부에 넘겨줬고 로마인들은 자신에 대해서 무죄를 확인했다. 그러나 그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그를 반대해서 계속 죽여야 된다 그러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살해하려고 그러고 암살하려고 그러고 하는 수 없이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동족을 배신하거나 동족을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그렇죠. 유대인들이 내가 상소했기 때문에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 민족 배반자가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뭐 그렇게 말한 거죠. 바울이 이런 얘기들은 이미 보신 것처럼 가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뭐 그때부터 지금 시작인데요. 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가이사라의 벨렉스 총독 앞에서 변론했던 사건도 보셨고 또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할 때 있었던 모든 사건을 이렇게 압축해서 요약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로마까지 오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좀 나누고 싶었고 오해를 좀 풀고 싶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사람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온 이유는 쇠사슬을 묶이고 죄수가 돼서 또 해필 또 유대인이 로마에 죄수가 돼서 왔냐. 우리 예를 들면 말입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사에서 큰 죄수가 돼가 신문에 나오고 하면 한국인으로서 수치스럽고 한국인 욕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유대인이 로마 황제한테 재판받을 죄수가 돼서 와서 유대인들의 품위를 떨어뜨리냐 이렇게 또 비판받을 수 있죠. 자기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죄수가 된 이유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수가 자유를 누렸지만 로마 군인과 사슬에 함께 묶여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이 얘기하는 동안 로마 군인 옆에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봤을 거란 말이야. 왜 로마 군인한테 사슬에 묶여있는 이래서 또 유대인들을 욕보이냐 이렇게 욕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소망 그게 뭘까요? 그 메시아란 말이야. 메시아. 메시아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슬에 묶였지 내가 무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걸 지금 설명한 겁니다. 바울이 이미 재판받으면서 벨릭스 베스토 총독이나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밝혔다시피 이스라엘의 소망 그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시다. 나는 그걸 믿고 주장했는데 대다수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부정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를 나사렛 이단이다 이렇게 몰아붙였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이 바울이 믿고 가르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거 우리 다 이미 배우셨습니다. 메시아는 예수처럼 가난하고 초라하게 올 뿐이 아니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나사렛 시골에서 오거나 베들레헴 그 외진 곳에서 올 뿐이 아니란 거예요. 오죽했으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고 메시아는 그런 총구석에서 나올 뿐이 아니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로부터 그들을 구출해 줄 메시아, 정치적 해방자, 정치적 영웅을 생각했는데 그렇게 초라하게 온 메시아를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으면서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을 증거하는 바울이 마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겠죠.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렇게 자신의 일행들이 미움받고 있다. 그걸 지금 바울이 설명한 겁니다. 어쨌든 바울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때문에 원래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고 죽이기도 했습니다만
이 복음 때문에 나사렛 이단의 괴수란 이름도 받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소유하는 자다. 악한 자라는 거죠. 또 심지어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이런 누명을 쓰고 제목을 씌워서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서 로마까지 끌려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쭉 설명하면서 그들의 이해를 구한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세상에서 이렇게 조롱받기도 하고 교회 내에서도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다 보면 오히려 이렇게 칭찬 듣고 박수 받는 것이 아니라 조롱을 받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 같은 아픔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이 여러 번 그렇게 말씀했는데 나의 유일한 자랑은 십자가뿐이다. 바울은 그 수치에서는 십자가를 자랑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 그냥 상징으로 목걸이나 반지하는 그런 상징 말고 정말 십자가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기를 바라요. 십자가는 희생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손해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억울한 거예요. 십자가는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고통스럽고 손해보고 힘들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으로 얘기할 수 있는 위대한 성도님들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좀 민망했나 봐요.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게 좀 거짓말이에요. 일종의 거짓말. 그들이 어떻게 변명했나 보시죠. 변명을 한데 바울에 대한 편지를 유대로부터 받은 적도 없고 유대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너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비난한 것도 없다. 우리 들은 적 없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건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당시 기독교는 로마 유대 사회에 상당히 알려져 있었고 바울이 벌써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해서 재판은 2년 이상 흘렀습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모른다고 잡아뗀 거죠. 이 바울이 하는 말이 워낙 논리적이었고 바울의 말에서 유대인들의 실수가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민망해서 우리 너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난하는 말을 들은 적 없었다.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들의 대답이 사실이라고 해도 바울과 또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들의 호의적인 생각을 안 갖고 있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 황제 때, 4대 황제 때, 그게 AD 49년 한 50년경 되는데요. 지금 이 사건이 바울이 지금 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보다 한 10여 년 전입니다. 이 기독교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폭동이 일어나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걸 로마인 유대인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다가 이제 겨우 다시 로마로 이제 슬금슬금 들어와서 다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과 기독교를 지지한다는 말도 안 하고 반대한다는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어디서나 사람들의 반대를 받고 있는 이 기독교를 이렇게 전파하는 바울의 흥미를 가졌거나 호기심 가지고 전했을지 만났을지 모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서나 이 교리가 예수 믿는 이 기독교 교리가 반대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또 그들을 뭐 그들이 설득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득당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로마까지 온 이유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영광 가란 일이 없도록 예수님 이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위대한 사도 바울을 오늘 다시 보시게 되겠습니다. 정말 주 예수 넓은 사랑 우리가 찬양드린 것처럼 우리 바울의 삶은 언제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고백으로 그렇게 살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쇠사슬에 묶인 아프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비둘기처럼 순결한 신앙을 잘 유지하실 뿐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세상에서 지혜롭게 모든 고난도 잘 이겨내고 또 우리를 비판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끌려다니지 말고 감정적으로 조정당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오늘도 용기 있게 힘차게 살아가시는 승리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현재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닥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고 성도님들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그들 앞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신앙을 잘 지켜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말씀에 위로받고 말씀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조건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구와 여러가지 삶의 어려움 고난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의 그 눈물겨운 상황을 주께서 돌아봐 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위로와 감동이 주의 사랑하는 결실의 마음으로 그 헌신의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고 정말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을 고백 위해 특별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하루도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은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새벽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